네, 이번 시간에는 물질의 양, 물질의 양이죠. 얼마나 많냐, 적냐. 그 다음에 기압. 물질의 양, 기압과 끓는 점. 방금 앞에 봤던 끓는 점에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볼까 해요. 자,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양, 그리고 기압. 자, 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냐, 적냐? 라는 거고, 기압은 이제 공기의 압력인데, 우리가 보통 평균 대기압을 일기압으로 상정을 합니다. 일기압. 뭐, 기압에 대한 건 나중에 또 이제 배울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러한 특성에 대해 끓는 점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좀 볼까 합니다. 그걸 좀볼 건데, 자, 책에는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물이 나와 있어요, 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알고 있는 상식. 자, 물은 몇 도에서 얼어요? 물은 0도씨에서 언다. 라는 거 알고 있죠? 몇 도에서 끓어요? 100도씨에서 끓는다. 이거 알고 있죠? 어는 점? 녹는 점? 혹은 끓는 점? 신기하잖아요? 물은 어떻게 0도에서 정확히 얼고 100도에서 정확히 끓을까? 그건 애초에 기준을 물로 잡아서 끓여요. 물로 기준을 잡아서 그렇습니다. 끓는 온도와 어는 온도를 그 사이를 100등분을 해서 만든 게 섭씨 온도야.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만들어 놓고 보니 물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물을 기준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때, 자, 물을 한번 놓고 한번 볼게요. 자, 오늘 그래프가 자주 나오는데, 자, 여기는 온도. 온도? 온도. 온도. 섭씨 온도, 여긴 시간이겠죠, 시간. 분. 네, 이제 실험을 두 가지를 할 거야. 하나는 물을, 자, 빨강은 물이 50ml가 있다. 빨강은 물이 50ml. 그다음 파랑은 물이 100L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먼저 50도를 끓여봤어. 그때 쭉 올라가요. 그러더니 일정해지네. 앞 시간에서 끓는 점엔 어떻다, 일정하다라는 걸 배웠으니까, 아, 그래서 일정하구나. 이때 상태 변화가 일어나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이게 50ml잖아. 그럼 100ml 어떻게 되느냐? 끓어, 똑같이 쭉 끓고 끓어오릅니다. 쭉 끓어오르는데 어떻게 돼? 일정해지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자, 물 50L와 100L 사이에. 자, 물은 양이 적잖아? 양이 적어요. 그리고 물 100L는 양이 많아. 그런데, 자, 물 50L는 양이 적으니까 빨리 끓죠. 빨리 끓어요. 자, 100L는 양이 많기 때문에 느리게 끓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는 동일하다. 끓는 점은 동일하다. 자, 얼마나 빠르냐에 차이만 있을 뿐. 양이 적을수록 훨씬 더 끓는 속도는 빨라진다. 하지만 끓는 점은 동일하다. 즉, 동일한 물질이라면 뭐가 동일한 거야? 끓는 점은 동일하다라는 걸알수 있는 부분이죠. 아, 그럼 물질마다 끓는 점은 일정하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할수 있겠죠? 자, 일단 그 포인트 하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거는 이거야. 요즘은 취사가 안 돼요. 이렇게 산이 하나가 있다고 치자. 산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어디 살아요? 여기 살아요.
안녕 하고 살아요. 저요, 저. 제가 여기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이제 라면이 먹고 싶어가지고 라면을 끓였어. 버글버글버글. 라면을 끓여요. 라면을 끓이려면 뭐 해야 돼? 냄비에다가 물을 잘 끓여야겠지. 물을 끓였는데 몇 도에서 끓였냐면, 아, 100도에서 끓었어. 100도씨에서 끓었어. 100도씨 끓었는데, 자, 끓이다가 산이 올라가서, 아, 지금 이제 취사가 금지가 됐습니다만 쭉 이제 어느 날 내가 산에 가고 싶어. 산에 가서 똑같이 여기서도 라면을 끓여 먹어야지 라고. 자, 냄비에다가 물을 팔팔 끓입니다. 근데 물이 몇 도에서 끓느냐? 100도에서 끓는 게 아니야. 몇 도에서 끓였냐면 한 70도? 70도씨에서 끓어요. 이때 해발이, 제가 이제 산악인이 돼서 네팔에 있는 에베레스트에 가가지고 끓였다고 하는 거야. 에베레스트 해발 몇 미터쯤 되냐면 8848이나 8848m. 여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 해발 0m 해수면이랑 맞닿아 있는 부분에서는 100도에서 끓는데 같은 70도에서 끓네. 자, 올라갈수록 점점 어떻게 되냐면 끓는 점이 낮아집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자, 이거는 기압이 점점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기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공기 압력인데 누르는 힘이야. 우리가 끓는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액체 상태인데 에너지를 많이 얻다 보니까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거지. 탈출을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자, 이런 거죠. 야, 물이야, 물. 물인데 물 분자야. 나는 빨리 탈출하고 싶어. 탈출하고 싶은데 이 기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못 나가게 이렇게 눌러주는 거지. 나오지 마 하고 막아주는 거야.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 근데 계속 끓이다 보면 에너지를 많이 얻거든요. 힘을 많이 얻어서 탈출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근데 기압이 낮아졌어. 누른 힘이 약해지죠. 누른 힘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겠어? 더 빨리? 더 쉽게 탈출을 할 수가 있겠네? 더 쉽게 탈출할 수 있겠네? 그래서 기압이 낮아질수록 어떤 일이 생기느냐? 끓는 점 또한 낮아지게 된다는 거죠. 기압이 낮아지면 끓는 점도 낮아진다. 좀 더 탈출하기 쉬워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런 거 있었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은 취사 금지예요. 지금은 올라가서 뭐 먹으면 안 돼. 근데 여기는 이제 에베레스트라는 특성상 이제 라면을 끓여 먹는 거지만, 가서 이제 올라가서 끓여 먹는데, 그래서 옛날에 뭐 있었냐면 제가 또 어린 시절에는 취사가 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 시절에는 자, 이렇게 그 당시 이제 코펠이라고, 그 코펠 알아요? 코펠 혹시 알려나? 이렇게 그 여행 갈 때 쓰는 그 이제 냄비랑 뭐 이런 게 세트로 되는 게 있었어요. 이 코펠에다가 돌을 이렇게 올려. 산에 올라가. 이렇게 돌을 올려가지고 무겁게 이제 해주는 거야. 이렇게. 이 뚜껑 열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밥이 설 익지 않도록, 밥이 덜 익지 않도록 이렇게 하기도 했고요. 일단 압력밥솥 있죠. 집에서 쓰는 압력밥솥 같은 경우는 이 물을 안에 이제 물을 채우고 이제 쌀을 익히잖아요. 밥을 지을 때 이 안에 일정량의 수증기가 생겨. 그럼 이게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안에 계속 저장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압력밥솥의 경우 이렇게
이 안에 이제 끓으면서 여기 이제 수증기가 채워질 거 아니야. 수증기가 이렇게 돌면서 압력이 증가해. 자, 우리 기압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진다 그랬잖아. 그럼 오히려 압력이 올라가면 끓는 점도 증가하겠죠. 그러면서 밥이 굉장히 잘 익게 됩니다. 그래서 일기압보다 조금 더 압력을 높여줘서 밥이 더잘 지어지게끔 만들어주는 게 압력 소생 원리다. 압력 소생 원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날 시골에 가면 가마솥 이런 거 있었는데, 가마솥도 뚜껑이 무겁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안에서 압력이 좀더 강해져서 음식이 더잘 익을 수 있게끔 이런 효과도 좀 있었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기억할 건 이거요. 물질의 양 관계없이 끓는 점은 동일합니다. 단지 얼마나 빠르냐의 차이가 있을 뿐. 근데 기압 같은 경우는 기압이 낮아지면 끓는 점도 낮아질 거고, 기압이 올라가면 끓는 점도 같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물질의 양과 기압에 관계된 끓는 점,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